새로운 로얄 로더스를 찾기 위한 여정, 최강의 PVP 뭔가를 가리는 로스타크 공식 토너먼트 로스타크 2022 로얄 로더스가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초대 로얄 로더의 탄생이 화려했던 만큼 이번 시즌 역시 그 환호에 도전하는 모험가들의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예선 참가 선수만 384명, 무려 128개의 팀이 출전해 이틀에 걸친 예선을 치렀는데요. 두 차례씩 폴리그를 진행한 결과 총 16팀이 2022 로얄 로더스의 본선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초대 로얄 로더 잘 먹고 갑니다 팀이 에이징 커브 팀으로 출전해 연속 우승을 탐내고 있죠. 이에 맞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던 다음 달 바노십팀의 이재준 선수와 전용준 선수 역시 각각 새로운 팀을 꾸려 우승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전 시즌 참가 선수들의 재도전 행렬이 이어지는 만큼 어떤 팀이 승기를 이어갈지 주목해야겠죠. 앞으로 이들이 펼치게 될 로얄 로더를 향한 여정 전혀 만만치 않습니다. 16강 조별 더블 엘리미네이션을 통해 8강 진출팀이 가려지고 8강 역시 조별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준결승행이 결정되는데요. 8강까지는 팀마다 최소 두 번씩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강팀만 살아남아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단, 준결승전부터는 싱글 엘리미네이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도전의 기회가 없습니다. 상위 라운드로 진행될수록 고조되는 긴장감을 느끼실 수 있겠죠. 더욱 풍성해진 상금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1억 원이 넘는 상금 규모로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상금만 무려 4천만 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경기 POG와 대회 MVP 역시 추가로 상금이 수여되는 만큼 개개인의 화려한 플레이도 기대해야겠습니다. 2월 19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3월 19일 결승전까지 무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매주 주말 오후 2시에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남은 건 로얄 로더가 되기 위해 도전한 모험가들의 양보 없는 대결뿐이겠죠. 당신이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이야기, 로스타크 2022 로얄 로더스. 과연 증명의 전장 최강팀은 어느 팀이 될 것인지 모험가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신나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캐스터 정소림입니다. 약 2년여 만에 펼쳐지게 되는 로얄 로더스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자, 그런 만큼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멋진 경기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해설입니다. 정우서 해설, 박동민 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로스타크 현재 북미 유럽 서비스 되면서 정말 많은 게임 유저들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이번 로얄 로더스에 대한 관심 자체도 뭐 역대로 최고로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또 북미에서도 뭐 동접 53만, 또 스트리밍이 뭐 127만을 네, 기록을 네. 하면서 뭔가 게임계 이제 새로운 또 역사를 써내려가는 만큼 예. 로얄 로더스에서도 이 선수들의 그런 또 뭔가 뜨거운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다만 저는 PVP 안 하는데요. 그리고 PVP 하는데 제 캐릭터밖에 모르는데요. 이러신 분들도 사실 많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로얄 로더스를 통해서 야, PVP가 이런 맛이 있구나 이런 걸 저희가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각 클래스의 매력도 있고요. 그리고 팀전의 매력까지 또 이게 RPG 아니었나 하는데 갑자기 격투 게임을 하는 이 타격감까지 진짜 엄청 신나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제가 오늘 박동민 해설이랑 지금 처음 중계하는데 되게 맛깔나게 표현을 진심이 느껴지는 비행이었어요.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로스트 아크하고 처음 만났던 계기가 이 로얄 로더스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얄 로더스가 제 인생에 있어서도 게임 캐스터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진짜 너무너무 설레이고요. 근데 지금 두
두 해설분들께서 가슴에 모코코를 지금 달고 계세요. 저는 네네. 없잖아요. 저는 로열 로더스의 모코코가 아니고 이 두 분은 이제 로열 로더스에서만 모코코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번 네.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새롭게 인사를 드리는 만큼 네, 네. 뭔가 이제 더 열심히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딱지는 언제 한 16강 정도 진행이 되면 떼어드릴까요? 아, 예. 원래 모코코 딱지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은 해설 레벨 한 1400 넘기는 기점이라 이건가요? 그 이상. 하지만 PVP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그런 해설을 이 두 분께서 전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로스트아크 2022 로열 로더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합니다. 개막 했고요. 이제 3월 19일 결승전까지 쭉 달릴 건데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16강, 8강은 이제 3전 2선승제인데 이제 16강 같은 경우에는 패배하더라도 패자전에서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실력 있는 선수들이 이제 충분히 또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한 번 했는데 바로 탈락하고 이건 너무 정없잖아요. 너무 아쉽고 다시 한번 그리고 또 다른 작전이 있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열어보기 위한 좋은 룰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결승전은 BO7으로 또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이 일정 여러분 다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계속해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총 상금 1억 이상 전대회보다 상금 규모 더 커졌습니다. 그렇죠. 뭐 상금 규모 커진 만큼 뭐 선수들도 진짜 뭐 맹연습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경기 POG 대회 MVP 등등 선수들 뛰어난 경기력을 또 보여준 선수들을 위한 또 상금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지 우승 상금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매 세트의 POG를 저희가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예, 보너스도 많이 있다는 점에서 동기부여가 되고 우승, 준우승이 두 배 차이에요. 이 정도면은 네. 2등도 잘한 거야라는 거는 약간 후회가 남게 마련이고 모두가 정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대회가 될 겁니다. 아, 박동민 성격 알겠어. 네. 아, 냉정해. 동기부여. 사실 저희도 해설들이 모코코기 때문에 저희가 선수 입장이었다면 로열로더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열심히 하죠. 자, 계속해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번 16강에는 그럼 도대체 어떤 팀들이 올라와 있느냐? 자, 먼저 A그룹에는 2019년도부터 2020 시즌에 우승을 차지했었던 팀입니다. 그때는 잘 먹고 갑니다. 정말 잘 먹고 가셨거든요. 에이징 커브 참여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태풍 선수, 광어 선수 그리고 히트 선수가 다시 한번 로열 로더스 이제 우승을 거머쥐기 위해서 뭉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에 맞서는 뭐 퍼펙트 샷, 강철 맨달, 실버 퐁태온 등등 이제 오늘 있을 이제 그룹 A전 경기잖아요. 네. 모두 이제 쟁쟁한 선수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선수들 중에서 전체 팀들 중에서 이 B그룹에 있는 휘두르기 팀이 많은 팀들이 생각하는 우승 후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견제도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A조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전에 한 번씩 얽혀봤다 그 복수전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B조, A조나 C조, D조에서는 어차피 아직 안 만나니까 그래 기억만 해두자 이런 의미로 두고 그 안에서 이제 내전 장난 아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파이리 팀까지 해서 총 16개 팀이 각 그룹별로 싸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각 두 팀씩 상위 라운드로 진출하는 이런 대결 방식입니다. 오늘은 16강의 A그룹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징 커브와 퍼펙트 샷, 강철 멘탈 대 실버, 퐁태원 이렇게 네 팀 경합할 거고요. 이 중에서 두 팀은 진출, 두 팀은 탈락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에이징 커브를 이제 상대로 퍼펙트 샷에 또 뽀룡 선수가 이제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난 결승에서 또 아쉽게 이 에이징 커브 팀을 만나서 좀 패배를 했었는데 네. 복수의 기회를 좀 생각보다 빨리 얻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좋을지 안 좋을지 좀 결과를 놓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매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예선전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펼쳐졌고요. 많은 분들이 이번 대회를 위해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각 예선에서 사용이 됐던 클래스의 데이터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골고루 나왔네요. 그중에 저는 1위가 기공사라는 점, 승률 80%. 네. 출전 비율은 적지만 그만큼 내공 있는 플레이가 나왔다 느껴집니다. 지금 기공 배마, 워로드, 그리고 뭐 바드하고 혼란은 당연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이 캐릭터
키워드를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올 거예요. 아, 댐감 메타구나, 데미지 감소 메타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캐릭터들이 상위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또 저는 이제 호크아이 1%가 눈에 띄는데요. 네. 뭐 같이 이제 경쟁전하다 보면은 6명 중에 호크아이 혼자만 재밌다. 뭐 이런 얘기가 할 정도로 일단 호크아이에 대한 뭐 악명이 이제 있는데 네. 예, 또 그런 부분도 아니라는 점을 또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참고로 도화가는 이번 대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도 예,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선전에 사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이렇게 참여했다는 것만 여러분들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것도 또 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재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로스트아크 2022 로얄 로더스 참가하게 되는 첫 번째 A그룹의 두 팀을 만나봐야죠. 먼저 첫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에이징 커브와 퍼펙트 샷 먼저 소개해드릴 팀 에이징 커브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초대 로얄 로더스 우승팀 전 시즌 팀명 잘 먹고 갑니다. 현 시즌 에이징 커브입니다. 팀장 히트입니다. 팀원 광어입니다. 팀원 태풍입니다. 저는 이제 로얄 로더스가 열리기만을 이제 손꼽고 있었는데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잠깐 땀 게임에 한눈을 팔았어요. 근데 이번에 대회 소식이 들려서 제가 다급하게 저희 팀원한테 연락을 넣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팀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처음 공지가 나오고 태풍이랑은 바로 처음부터 같이 하기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팀원 한 명을 더 이제 구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의 좀 이 강력한 의사 어필과 좋은 추억들까지 좀 더해져가지고 이렇게 팀을 새롭게 다시 꾸리게 된 것 같습니다. 강원 선수 편하기도 하고 대회 때 보여준 그런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믿고 그냥 솔직히 대회 같이 준비하게 돼서 저는 좋아요. 네. 좋은 거 맞지? 팀원들이 이렇게 저를 생각하는 만큼 팀원들 걱정 안 끼치게 제가 로스트아크에 올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본선 진출자 중에 유일하게 버서커 클래스를 다루는 팀인데 데미지 감소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클래스가 버서커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려놓고 말하면 이제 판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버서커에 숟가락이 좀 돼줘야 되는데 팀원들이 숟가락을 이렇게 잡고 이제 밥 푸고 이제 반찬 올려놓고 그게 좀 팀원들의 역할이 좀 많이 힘들죠. 제가 좀 그래도 잘 떠먹어서 좀 이렇게 좀 마음이 불었어요. 몸이 저번 시즌보다. 형 버서커라도 잘하는 게 어디야. 2년 만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로얄 로더스가 다시 열리게 됐는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기뻤거든요. 다시 저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 큰 무대 이번에는 꼭 저번보다 더 쉽게 강하게 우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대 우승자의 위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로얄 로더스 경기 다들 재밌게 잘 보시고 2주 후에 8강에서 뵙겠습니다. 에이징 카! 이제 바로 전 시즌의 우승팀 에이징 커브입니다. 버서커를 주로 플레이하고 있는 히트 이주원 그리고 광어 차광호 태풍 하주영 선수까지 야 근데 정말 대단한 것이요. 사실 전 시즌의 우승팀의 멤버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이대로 그대로 출전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또 긴 시간이 있었던 만큼 이제 선수들의 이제 뭐 그런 약간의 공백 그 광어 선수 같은 경우 공백기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도 될 만한데 사실 의사가 이렇게 같이 표현되자마자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가능했던 일이죠. 네. 자, 이 팀의 지금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히트 선수가 전 시즌에 MVP까지 받았던 버서커 그대로 들고 나오고 태풍 그다음에 광어가 포지션이 약간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얼마나 이 선수들의 폭발력을 보여줄지 아 너무 기대됩니다. 현재 메타를 흔들기 위해서 버서커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버서커는 필수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 그걸 보여주면서 상대 팀들에게 어필한 다음에 블레이드나 홀리나이트로 페이크도 걸 수 있다는 게 이 팀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버서커와 바드로 상대의 데미지 감소 이런 거 다 뚫어버리겠다. 우리는 공격적으로 나서겠다. 아예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픽에서도 이제 주력 클래스를 일단 보시면은 뭐 버서커가 좀 필두로 되는 그런 좀 조합이 예상이 되고요.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광어 선수와 태풍 선수의 이 포지션 역할 자체가 기존에 약간 좀 서로가 이제 바뀌었죠. 그런 네. 부분에서 광어 선수가 또 얼마나 이 적응을 잘 해낼 수 있는지도 또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태풍 선수는 언제나 랭킹 뭐 1등 거의 예, 휩쓸고 다니는 선수. 자, 그런 에이징 커브의 멤버들을 만나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런 전 시즌의 우승팀의 아성을 넘어서야 되는 팀입니다. 퍼펙트 샷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퍼펙트샷이라는 팀명으로 바드, 베마, 건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럭키님이랑 저랑 다른 팀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사정상 빠지게 돼서 메로님이 같이 뒤늦게 합류하셔서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의 받았을 때는 저를 찾아주시는 분이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이번 대회에도 좀 나올 수 있게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마지막에 합류를 하게 돼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 싶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달 반오집이라는 팀으로 출전해서 준우승을 했어요. 결승에서 아쉽게 떨어졌고요. 은신넬라 업스의 팀에서 8강까지 갔다가 떨어졌고요. 떨어졌을 땐 굉장히 아까웠죠. 이제 단 1승만 하면은 4강 갈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계속 연패를 하는 바람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난 대회 때 16강에서 시리팀의 아기천상이라는 닉네임으로 나왔었고요. 당시에 너무 압도적으로 져가지고 이번엔 좀 잘하려고 나왔습니다. 에이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이번에도 죽음의 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엄청 했습니다. 동기부여도 됐고요. 제가 또 지난 대회 때 저를 떨어뜨린 두 팀이 그대로 다 A조에 있으셔서 복수의 기회도 있고 무조건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A조의 강팀이 진짜 정말 많지만 이번만큼은 무조건 1등으로 나가서 8강, 4강 쭉쭉 올라가겠습니다. 1등만 바라봐야죠. 이왕 진출하게 된 거. A조의 다른 팀들도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도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퍼펙트샷입니다. 뿌룡 전영준, 메론 장지훈, 그리고 럭키 송현탁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퍼펙트샷 같은 경우에는 특히 뿌룡 선수라든지 메론 선수라든지 이 상대하는 에이징 커브 선수들에게 당하면서 특히 뿌룡은 우승 타이틀을 에이징 커브 때문에 못한 아픔이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 결승에서 아쉽게 이제 돌아서게 되면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 뿌룡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개막전에서 에이징 커브 맞는 것을 오히려 본인의 좀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영상에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팀명에 또 이 트라이포드처럼 안정된 자세. 고정된 자세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정돼요. 자세는 네. 자세만큼이나 지금 조합이 굉장히 좋은데 맞아요. 현재 메타에 따라갈 수 있는 배틀마스터의 이런 스킬들 연계도 그렇고요. 베마, 건슬링어, 바드 이렇게 3명의 조합으로 나오게 된다면 지금 막을 수 있을까? 그게 버서커가 또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배틀마스터와 바드가 데미지 감소를 걸어줄 때 그리고 원거리에서 건슬링어 또 데미지 정말 짱짱하게 네. 넣잖아요. 근데 만약에 건슬이 그런 데미지를 잘 넣을 수 있는 각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만큼 뿌룡 선수가 적진을 헤쳐나갈 수만 있다면 이거는 가능하죠. 네, 그리고 뿌룡 선수와 메론 선수 둘 다 홀리나이트를 채택했기 때문에 서로 바꿔주면서 작전에 대한 빌드업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서로 간에 이렇게 역할군이 넓다는 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스위칭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 전 시즌과 달라진 거 이번 시즌에는 선수들이 매 세트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주력 그 클래스를 제외하고도 전략적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상대 조합에 따라서 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연습이나 이런 것들 심리전을 통해서 확실히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자, 퍼펙트샷 굉장히 밸런스 있는 조합을 오늘 들고 나오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들이 아쉬웠던 그 대회에서의 뭐 서륙전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보여주겠다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에이징 커브와 퍼펙트샷 선수들을 만나봤고요. 첫 번째 세트 선수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의 선수들의 캐릭터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역시나 히트 선수 이제 버서커 그리고 네. 태풍 선수가 스트라이커 그리고 광호 선수가 이제 바드를 그러네요. 선택을 이제 하는 모습인데 본인들의 주캐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히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서커를 좀 플레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스트라이크 말씀하셨다시피 스트라이커의 이런 뭔가 예, 판을 깔아주는 그런 플레이가 중요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퍼펙트 샷에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런 스킬들을 듭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스킬 프리셋을 이렇게 또 준비를 해놨어요. 역시나 마무리를 당하지 않기 위해 버텨라라는 느낌으로 배틀마스터에다가 바드까지 네. 정말 단단한 조합이거든요. 맞아요. 여기에서 바람의 속삭임에 내공 연속까지 들어가고 풍신초래 같은 경우에 1대1 싸움에서 갑자기 개입되는 1대2 싸움까지 내가 다 휩쓸어주겠다. 버틸 수 있는 힘이 굉장한 조합입니다.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배마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들이 지금 뭐 판을 깔아줄 수 있다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메론 선수가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각들을 잘 만들어만 줄 수 있다면 충분히 퍼펙트샷 오늘 사력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선수들의 스킬 프리셋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2022 시즌의 첫 경기, 그러다 보니까 좀 긴장도 될 거고. 그쵸? 이 선수들이 2년여 만에 펼친, 물론 2019 시즌 그때도 오프라인 무대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랜만에 나와서 본인들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잠깐 이제 그 바드 선수의 이제 그 스킬 트라이포드를 보면은 수호의 연주가 끝나지 않는 수호에서 좀 강력한 딜이다 보니까 강력한 수호를 찍었거든요. 네. 딜을 버텨내겠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경기 드디어 준비가 됐습니다. 에이징 커버와 퍼펙트 샷의 첫 번째 세트 가보죠. 천밀전 방식으로 펼쳐지게 되는 자 3대3 대결입니다. 2022 로열러더스 개막전의 첫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자존심 싸움도 있고요. 진짜 개막전인 만큼 이겼을 때 그 생기는 기세라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자, 역시나 내공 연습 키고 빨리 들어옵니다. 자, 일단은 히트 선수 들어가자마자 일단 기상기 쓰지 않았고요. 광시고. 이거 빠르게 양지. 건슬링어 물어버리는 것도 그래서 아예 1대1 만들어버렸죠? 월삼각. 자, 그러면서 어쨌든 태풍이 계속 이런 식으로 시선을 끌어주면서 들어갑니다. 아, 초풍각으로 한번 버티면서 물어주기까지 했어요. 박스 옮기 바로 들어왔죠? 있어요. 아, 그리고 풍신초래. 그러니까 이게 결국 히트 선수가 들어갔을 때 기상기를 사용하지 않고 방식으로 한번 버티면서 오히려 진영이 붕괴됐어요. 맞아요. 네, 메론 선수가 뛰어납니다. 바드가 이런 식으로 빨리 퇴근한다. 자, 그만큼 나머지 선수들에게는 뭐 힐도 안 들어갈 거고. 지금 보호막도 있어서 이럴 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서순이 붕괴된 게 안 좋은데요. 붕괴됐죠. 지금 소드스톰에 레드더스트까지 계속 묻혔죠. 그렇죠. 이게 딜이 이제 레드더스트 이후에는, 그러니까 레드더스트를 이제 맞고 딜 스킬이 들어가면은 더 데미지가 더 아프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아까 이렇게 피니쉬 스트라이크도 찍었을 때 약점 포착이었던 걸로 봤거든요. 네. 그렇죠. 자, 상대를 더 아프게 때리겠다. 그만큼 데미지 감소를 찍어 누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 건슬 입장에서 자 이게 진짜 뭐 딜각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어요. 자, 일단은 뭐 체력 상황에서는 럭키 선수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이고 이 정도 체력이면 그래도 역전할 만하거든요. 한번 빗나갔고. 이거 같이 버텨주질 못했습니다. 버서커까지 들어오는 그 노선에서 한번 스턴을 걸어주지 못했고요. 그래도 복지 모두. 네. 피니쉬 스트라이크 한번 찍고. 이게 방금 그 럭키 선수가 그 죽었던 타이밍에 사실 좀 버텼으면은 약간 상황이 좀 바뀔 수 있었거든요, 체력 상황에서. 아니 근데 히트 선수가 정말 오래 버텼어요. 엄청 오래 버텼어요. 불사신인 줄 알았어요. 제 마대 행진거 뿌려가면서 메론도 근데 체력 아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태풍 선수 공평에서 꼭 끝에 맞았고. 이거 반대로 태풍 선수가 이제 드리블 시작이죠. 네. 광시고 선수 털은 빠진 상태거든요. 자, 메론. 근데 이거를 봐줄 리가 없죠. 바로 뛰어들어갑니다. 하나 끊어주고 계속해서 킬에서 좀 이득을 보고 있는 에이징 커브예요. 히트 더블 킬인데요. 네. 태풍 선수가 계속 잡아요. 이러면 자 미트폴 사격 이후에 계속 좀 각을 보기가 쉽지 않은 건슬입니다. 자, 지금 타이밍에 태풍 선수 없는 타이밍에 한번 각을 봐야 되고요. 네, 응진. 자, 그래서 들어갔죠. 지금 타이밍 자체는 좋아요. 사운드 올릭. 자, 그리고 한 번 더. 야, 태풍은 계속해서 강을 봅니다. 근데 지금 잘 버틴 거거든요. 사실 맡은 게 많은데도 타시 때문에 결국 부상할 수 있었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요. 일단은 각성기가 이 레이지 커버가 좀 빠졌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퍼펙트 샷 좀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구경 다시 한번 들어갈까 싶은데. 10분이 썼어요? 자, 이거 퇴로 차단해줘야 되거든요. 히트 근데, 긴 다음에 동점한 데로 가야 그런데. 돼요. 그런데! 뇌호격! 이게 태풍 선수가 지금 뇌호격을 쓰면서 딜로스를 완벽하게 만들어냈고요. 순식간에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스트라이커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뇌호격으로 빠져나가고 딜 넣고 정신 사납죠. 그렇죠. 이게 심포니아 타이밍이었어서 분명 킬을 만들어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라이커가 이거 같이 맞아주면서 1대1로 배틀마스터를 담당할 수 있는 것도 큰데요. 그러게요. 자, 절곡 깔아줬어요. 스트라이커는 한번 피했습니다만 히트가 여기서 체력을 또 보충합니다. 태풍 선수는 멀리서 계속 지켜보죠. 자, 그리고 중경기! 네, 지금 뭐 폭주 상태이다 보니까 스커는 말
맛이다. 약간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죠. 네, 이게 그 배틀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 감소 스킬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오히려 스트라이커는 뭐 피면 스킬도 있고 딜도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완벽히 보여줬습니다. 그거 아시죠? 진척하는데 미용하는 네. 그 음악을 와 이게 상대 입장에서는 약간 소리 끼쳤을 거예요. 비상경보이죠 완전. 첫 번째 세트. 야, 에이징 커브가 전 시즌 우승팀의 여유를 보여주면서 6대3의 스코어로 먼저 가져갑니다. 그쵸. 일단은, 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일단은 메론 선수가 굉장히 위험해 보였어요. 네. 네, 처음에 이제 이 히트 선수가 들어가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이커, 태풍 선수가 이 바드를 물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뭔가 이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채팅을 보고 있는데요. 와, 스코어 잘한다. 이런 칭찬이 네.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태풍 선수가 이번 본선에 올라와 있는 모든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주캐를 스트라이커로 착용하고 네. 있는 선수죠. 그리고 사실 버서커와 스트라이커가 같이 들어갔을 때 바드를 물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둘 중 하나인 거죠. 버티지 못하고 녹아버리거나 심포니아 빨리 써봐. 네. 뭐 그냥 여러 가지 패턴이 걸린 건데 딱 적중했어요. 맞습니다. 자, 게임 스틱 볼까요? 네, 딜량도 확실히 와, 태풍 선수 예, 예, 그리고 히트 선수가 에이징 커브에서는 주력 딜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 입힌 피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히트 선수는 이제 뭐 단연 일단은 뭐 팀에서도 인터뷰할 때 이야기를 했듯이 딜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 태풍 선수는 그렇지 않음에도 딜이 아유. 굉장하죠. 아 근데 보면 건슬의 딜이 지금 이렇게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건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태풍 선수라든지 히트 이렇게 스커나 아니면 버서커가 계속해서 뛰어들면서 상대를 물기 때문에 건슬 입장에서는 딜각이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케어를 해주려면 배틀마스터가 그 전장 안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바드가 이미 물려서 비상인데 건슬링어도 진영을 못 잡은 상태로 시작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 시작점이 문제였고 시작부터 그래서 버서커가 물어버리고 각성기 발동. 그럼 이제 게임 끝나는 거죠. 네. 예, 예. 자, 앞서 주요 장면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초풍각 이후에 이 장면이었죠. 이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콜이 나왔었던 게 그 원다운 이후에 아마 이제 그 투다운을 예상을 하고 각성기를 먼저 탔던 것 같았거든요. 버스커 퓨리가 저는 빗나간 줄 알았는데 끝에 맞았네요. 그러게요. 제대로 예, 맞았네요. 기상하면서도 그래서 조심해야죠. 먼저 빨리 기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타이밍 문제였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양쪽 바드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응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뭔가 예 지금도 광시공포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하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자 메론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배틀마스터와 이 스트라이커는 이제 비슷한 그 역할군을 갖고 있다라고 일단 좀 가정을 했을 때 결국에 이제 건슬링어와 이 버서커의 좀 어느 정도 딜러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건슬링어 입장에서는 좀 각 자체가 상대가 막 들어와 버리니까 포지션 잡는 데 급급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커스 샷이라든지 퍼펙트 샷 아니면 샷건 스탠스로 계속해서 좀 딜을 좀 무겁게 날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 좀 안 되네요. 네. 진영 싸움에서도 메론 선수가 폭풍의 서복으로 일단 묶어두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기민하게 피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네. 야 이거 퍼펙트 샷 입장에선 좀 골치가 아픕니다. 당연히 스커도 뛰어들어올 거고 예, 버서커가 저 큰 검으로 계속 휘두를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숙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사실 당연히 스트라이커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버서커가 뭔가 이제 차려진 밥상을 먹으러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그러면 버서커가 먼저 들어오니까 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자, 지금 퍼펙트샷 같은 경우에는 스킬셋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워낙에 황금 밸런스 조합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기에서 문제는 아까 팔이 긴 건슬링어가 먼저 같이 바드랑 같은 진영 쪽에서 묶여있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에이징 커브. 그때그때 저희가 스킬셋은 선수들이 트라이포드도 다르게 찍을 수 있고요. 네. 예, 여러 가지 자유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면에서는 그대로 들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뭐 버서커 이 히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트라이포드가 좀 변경이 있었고요. 네. 뭐 한 가지 이제 그 약점 포착을 이제 바꿔주면서 마무리 인력으로 좀 바꿔줬죠. 네. 이런 순간적인 변화들은 선수들이 연습한 내용상 우리가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다 라는 건데 지금 특히 에이징 커브 같은 경우에는 뭐 캐릭을 변화시킬 이유도 없고 아무래도 더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나온 캐릭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 에이징 커브가 먼저 승리를 가져간
상황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건설 입장에서 어떻게 각을 보고 데미지를 더 넣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 의미로 일단은 처음에 기세 싸움에서 일단 밀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코너로 몰렸을 때 바드나 건슬링, 그러니까 건슬링어는 이동기를 통해서 빠져나가지만 바드 같은 경우는 그냥 고립되거든요. 그래서 건슬링어가 처음에 멀리 가지 않고 약간 자기 진영 안쪽에서 버티면서 라이플 스탠스로 거리 싸움을 걸어주는 게 괜찮은 사거리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치명 1 뭐냐고요 여러분? 치명 1은 국룰이죠. 인간신학입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준비됐네요. 자,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자리를 잡고 스파이럴 플레임. 진영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역시나 뿌요. 뿌룡 선수가 이제 물어주는 그 상황에서 태워 왔죠. 네, 태풍이 재빠르게 왔어요. 은진 아래쪽으로. 자, 심포니아. 올까지. 와, 세게 가는데요. 먼저 네? 쓰고 에이지 커브. 이거 못 버티는 딜인데요. 아, 속도. 네, 일단 순간적으로 한번 버티긴 했습니다. 체력이 많이 빠졌고요. 네. 네. 지금 밸런스적으로 무너집니다. 이게 체력이 너무 빠져 있어서 뿌룡 선수가. 자, 순간적으로 뛰어들어오는 태풍을 이렇게 접근 가기 후에. 본인은 할 거 다 하고 여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이게 스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요겨. 광시곡이 또 위에 깔렸었는데 밖으로 밀어냈어요. 네, 화났어요 버서커. 자, 히트. 메론 선수도 위험하죠. 자, 몰아두기는 했는데. 네. 아, 메론이 이번에도 좀 빠르게 퇴근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또 물렸어요. 또 물렸어요. 럭키 선수 위험한데요. 럭키, 아직도 럭키. 혹시나 살 수 있나 했는데 막판 내가. 아, 이거 리스포 완전 꼬였어요 지금. 지금 체력 그래프가 모든 걸 보여주고 있죠. 예. 지금 에이지 커브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신나게 다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이지 커브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하나 녹이면은 그 다음 또 리스폰 돼서 3대2 상황 또 만들고. 네. 네,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고 있어. 이게 상대 입장에서 퍼펙트 샷은 뭐 폭풍의 소공 맞추고 상대 기절 맞추고 그 다음에 뭔가 데미지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더스트! 앞이 스트라이크 맞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메론 많이 아파요. 지금도 조풍각 빠진 거 봤습니다. 네. 이러면 하나 빠진 거 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힐 쪽에서 최대한 좀 힐을 받아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네, 스트라이크까지 붙었죠. 네. 자, 마운틴 크래쉬 안 걸리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기서 공속 감쇄돼요. 그래서 건슬리어가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라이플 스탠스를 좀 이용을 해주고는 있는데 유효타가 광시곡 때문에? 버텨요. 아니, 아니, 순간적으로 뛰어들어오는 뭐 네오게뿐만이 아니라 화조강림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태풍 선수를 봐주기가 정말 쉽지 않고요. 얻어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뿌룡 체력. 뿌룡. 다시 한 번 또 들어오죠. 이거 못 버틸 것 같은데요, 태풍 선수가. 이게 태풍 선수 빠지면서. 네. 이거 뭐 추가 다. 아니, 3대 다운시키면서 빠져요. 5대0이에요. 기상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 타 연결은 어렵고요. 네. 고립됐네요. 지금 묶였어요. 야, 지금 여러모로 건슬 입장에서 진짜 속이 터집니다. 체력은 적은데 다 이게 컨트롤이 되고 있는 영역이라서. 소드스톤 이후에 살짝 뒤로 빠졌고요. 그냥 딜 넣을 거 넣고 죽는 게 낫죠. 이거 사이클 맞춰주는 게 더 중요하죠 지금. 네. 와, 근데 안 죽어요. 아니 이러면 아무도 없어요. 예. 예. 아, 그랬나요? 순식간에 다시 또 합류가 됩니다. 자, 방식으로 일단 버티고는 있는데. 네. 네, 뒤쪽에 이제 방식 없는 쪽에서 물렸거든요. 맞아요. 럭키 선수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정말 둘 다 실패해요. 럭키도 그렇고 메론도 그렇고. 체력이 너무 적어요. 그래도 하나는 같이 가자. 나 혼자 외롭다. 럭키 선수가 지금 약간 이건 무시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체력 깎자. 복지 모드에서 진짜 히트가 열심히 때리고 있고. 다 나왔을 때 물어서 이제 그대로 커트하겠죠. 네. 태풍은 여유롭게 살짝 건드려주고 뒤로 빠집니다. 네, 광호 선수가 일단 시포니아. 시포니아. 네. 근데 이거는 버티기 위한 시포니아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나올 시간을 벌기 위한. 그렇죠, 그렇죠. 네, 시간도 이미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광호 선수가 진짜 바드를 플레이하면서 상대의 이런 이 스킬들을 다 피면 스킬이나 이런 것들로 반응하면서 또 스페이스로 피하다 보니까. 네. 너무 잘 버텨줘요. 사실 배마 입장에서 바람의 속삭임을 통해서 자신과 파티온의 피해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걸어주면서 뭔가 싸움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와, 전 시즌의 우승팀 에이징 커브
진짜 강하네요. 네, 이게 확실히 에이지 커브가 지난 시즌에 이제 디펜딩 챔피언다운 그런 이 경기력을 좀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광호 선수도 사실 좀 포지션을 바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뭐 이미 이 정도면 사실 적응 완벽히 완료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에이징 커브와 퍼펙트 샷의 대결에서는 에이징 커브가 승리를 거두고 승자전으로 올라갑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데미지 딜링, 버서커를 풀어주기 위해서 태풍 선수가 진짜 주변을 흔들어 놓는 플레이가 예술이었습니다. 네, 이게 상대 입장에서는 모든 분들이 아, 건슬이 뭔가 너무 속상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채팅창에서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그럴 만큼 상대의 스컷 뛰어들죠. 버서커가 뭐 폭주 모드로 계속해서 딜 쏟아붓죠. 이러다 보니까 야, 조금은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뭐 건슬링어 입장에서도 뭔가 딜을 좀 프리하게 넣을 수 있는 구도 자체가 안 나왔고 저는 이 바드 선수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게 네. 광시곡을 쓰면 다른 쪽에서 다른 선수가 누워있으니까 어떻게 둘 다 케어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아, 그럼요. 예, 나만 광시곡이 두 개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지금 역시나 데미지, EP 피해량을 보시면 히트, 뭐 태풍 누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막 서로 간에 데미지 싸움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거의 뭐 그래프로 보면 히트 선수가 메론 선수를 담당해서 때렸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딜 그래프가 딜이랑 바드 거의 일치해요. 그 정도로 집중 마크를 바드가 당했다는 거죠. 메론 선수가 괴로운 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바드 같은 경우에는 2019 그 첫 시즌 우리가 첫 로얄 로더스 그때도 워낙에 항상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고 이번 로얄 로더스에서도 당연히 홀라 바드는 거의 뭐 필수가 아니냐라고 생각한 서포팅 군인데 야, 바드가 이런 식으로 사실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대의 공격이 거셌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일단 메론 선수가 결국은 본인이 좀 살고 또 아군도 케어하기 위해서 네, 트라이포드도 뭐 끝나지 않은 수호가 아니라 이제 그 강력한 수호를 찍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간 딜에 이제 녹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밖에 없죠. 자, 앞서 두 번째 세트의 주요 장면들 이런 식으로 초풍각을 걸어버리면 사실 이거 여기에서도 또 보통 수풍강 찍거든요. 그래서 적의 공이속이 감소되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약간의 벙트는 이런 시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초반에 각성기를 투자하는 빠른 탱크트리를 타면서 맞아요. 심포니아도 그냥 써버리고 네. 그냥 버텨서 밸런스를 붕괴해버리겠다 그걸 지속하는 것도 능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풍 선수가 뭐 지금 나머지 선수들도 그렇고 특히 버서커 버서커가 빠르게 찍으면서 데미지를 넣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그런 좀 의미에서 굉장히 좀 이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는 순조로운 그런 경기였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지금도 뭐 광시곡이 적재적소에 떨어지면서 광어 선수의 이런 케어가 완벽하게 들어갔었죠. 사실 이 바드가 광시곡을 쓸 때요. 본인이 스페이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소울 연주 쓰고 상면일 때 네네. 이걸 잘 써야지 안 그러면 본인이 물리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죠. 스스로만 해결하기에는 뭐 행진곡을 팀을 위해 써야지 내가 살려고만 쓰기에는 약간 안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컨트롤에서 약간 살려줘 하면서 행진곡 쓰면서 외치고 있는 건데 그게 잘 먹혀들지 않았고 워낙 히트 선수가 계속 나타나니까 이거 공포 게임이 돼버렸어요. 건슬이 있을 때 보통 건슬이 잘 풀리는 경기에서는 퍼펙트샷, 포커스샷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계속 많이 좀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 쓰는 모습을 자주 못 봤다? 아, 그만큼 딜 가꾸기가 어려웠구나 라고 그렇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건슬링어가 핸드건 스탠스로 결국에는 뭐 도망가거나 이런 이 상황들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첫 번째 경기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경기가 끝나면 여러분 매 경기가 끝나고 났을 때 그 경기의 MVP를 뽑아서 그 선수에게 또 보너스를 드리잖아요. 예, 플레이 오브 더 게임. 예예. 네, 열심히 한국말로 설명했더니 여기서 영어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버리시네. 예예, 그거예요 그거. 예, 최고의 플레이요. 제가 아는 영어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더 화가 나들었어요. 있을 때 자랑해야죠 영어 아는 거. 화가 나들었어요. 뭐 그냥 영어 사전이 딱 그 정도예요. 예. 자, 플레이 오브 더 게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경기의 플레이 오브 더 게임은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 오, 또 틀렸네. 키우지. 틀렸네. 예. 야.
저는 몰랐어요 옆에서. 아, 뭐야 여기 왜 감쪽 같은 줄 알았는데. 아, 역시 네. 아직은 여러분 모코코 딱지를 뗄 타이밍이 아닙니다. 아, 예. 좀 더 기다려야겠네요. 예, 예. 네. 플레이 어입니다. 어, 아, ER. 네. 예, 사람에게 부족했네요. 네. 어, 그래도 다행인 건 퍼펙트샷의 선수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패자전에서 네. 다시 한번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생각했던 것보다 딜량이 강력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다음번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진영 짜기부터 다시 생각할 수 있고 생각보다 상대들이 각성기 템포가 빠르다 우리도 그러면 맞부딪힐 준비를 해서 각성기 템포를 끌어올려보자 이런 회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최종전에서 이겨서 올라가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원래 대회라는 게 제일 꿀잼은 경기 제일 많이 하고 게임 제일 많이 한 다음 올라가서 이기는 게 최고예요. 우선 힘은 들지만 그렇죠. 예. 지금 다 공짜 코인이거든요. 네. 아, 이번 2022 로스터크의 로얄 로더스 여러분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저는 선발전 잘 안 하는데요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수 있어요. 네네 그렇죠. 레이드, 저는 레이드가 더 좋아요.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이게 또 e스포츠 또 보는 맛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또 증명의 전장에서 이렇게 또 선수들이 스스로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피지컬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또 굉장히 재밌고 약간은 PVP에 좀 관심이 좀 없으신 분들일지라도 로엔섬 이렇게 나오고 하면서 앞으로 또 PVP 콘텐츠도 또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기대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들도 좀 미리 배워두면 좋죠. 네. 물론 여러분 로엔에서의 PVP와 선수들이 경기를 지금 펼치는 선멸전에서의 그 PVP가 같진 않습니다. 예, 분명히 다릅니다. 뭐 스킬트리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지금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 지금 정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드디어 정해졌다고 하네요. 자, 첫 번째 경기에 POT가 지금 누구에게 태풍 선수인가요? 누구? 머쓱한 걸 들고 있잖아요. 제가 되었습니다를 접니다. 아, 역시 뭐 스트라이커로 네네. 계속 무는 연출 나왔죠. 결국 버서커의 딜량이 나왔던 계기도 예. 불어줬기 때문에. 맞아요. 자,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 이번에는 태풍 선수가 받으면서 예 그래서 왜 머쓱한가 했더니 아 내가 좀 잘했나? 아무도 이런 걸 다 고수의 품격이군요. 네. 여유가 근데 진짜 느껴져요. 태풍 선수가 받을 만했던 게 스트라이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시선을 끌어주고 실제로 본인이 죽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먼저 이게 배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 감소를 받는 바람의 속삭임이 있지만 지금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오히려 조금 더 무는 쪽에 집중이 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잘 적중한 게 상대에게서 통제당할 만한 그런 스킬들은 당하지 않고요. 그래서 사운드 올림과 폭풍의 서곡을 메인으로 쓰는 베론 선수가 생각보다 스킬이 빠진 다음 물릴 때 아무것도 할 게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나는 상대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헤집어주리라 그 역할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뇌오격이라는 이제 굉장히 뭐 슈퍼하머 스킬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일단 뭐 스트라이커가 상대의 이 전장을 좀 휘젓는데 네. 특화된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에이징 커브가 승자전으로 그리고 퍼펙트 샷이 패자전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잠시 후에 오늘의 개막전 두 번째 대결입니다. 에이조 강철 멘탈과 실버 퐁테온이 두 번째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죠.